기쁘다 월급 오셨네. 드디어 25일입니다. 카드 회사로 가기 전에 환승하듯 잠시 월급님이 누추한 우리 팀장에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직장에서 월급을 왜 25일을 줄까요? 가장 유력한 설은 은행이 25일 월급을 줘서 일반 기업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1899년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 25일 월급을 줬다는 기록이 창립 당시 작성된 기식과 일기란 문서에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월급을 계좌로 받는 게 자연스럽지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현금이 담긴 노란 봉투를 받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기업 월급 담당자가 순수 은행에서 현금을 뽑아 월급을 나눠줬기 때문에 동네 은행에 현금이 없으면 월급을 줄 수 없었죠. 그렇다면 은행 지점에 언제 현금이 많이 들어올까요? 은행 월급날인 25일에 맞춰 현금을 많이 갖다 놨고 이날 지점에 돈이 많으니까 일반 기업도 현금을 뽑아 월급 주기가 수월했죠. 25일을 월급일로 하면 좋겠다고 은행에서 권고를 했었답니다. 아무튼 25일이든 아니든 월급을 더 빨리 받고픈 게 직장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매월 10일에 주는 일부 기업을 부러워하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이 25일인 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입니다. 가령 8월 25일 받는 월급은 지난 25일 동안 일한 임금에 남은 6일치 임금을 선불로 미리 더해서 받는 겁니다. 한 기업 인사 담당자는 1일부터 30일 말일까지는 25일에 지급한다며 한 며칠 정도는 저희가 선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8월 10일 받는 월급은 7월에 31일 동안 일한 임금 전체를 열흘 늦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10일에 받는 월급보다 25일에 받는 월급이 더 빨리 나온 월급이란 뜻입니다. 안타깝지만 월급과 우리의 만남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벌써 놓아줄 때가 됐네요. 카드 회사로 가는 월급에게 마지막 안부 인사 꼭 해주세요.